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기내방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선입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2017년에 신설된 학과로 보잉 747 비행기를 그대로 구현한 마크업과 기내 식음료바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보안 검색대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최첨단의 시설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을 통해 보다 더 실질적인 현장 체험이 가능합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학과 슬로건 아래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 스펙을 쌓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언어 특성화 마스터 프로그램이라는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과 이외의 과목으로 어학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서 승무원 채용 시 필수 조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을 학년별로 목표 레벨을 정해서 전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학과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가고 싶은 나라와 대학교에 100%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으로는 캐나다, 말레이시아, 괌, 필리핀,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그 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 지난 4년 동안 총 49명의 학생이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그 외에 중국 단기 어학연수나 토익 완생 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학교와 학과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시면 입학과 동시에 확실하게 어학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학교에는 없는 독특한 커리큘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 바디앤핏 수업은 체육학과 교수님께서 필라테스 수업을 통해 항공사 승무원에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바른 자세와 체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우리 세명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는 동양 최대 규모인 KD 운송그룹의 튼튼한 재단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학교를 빛내는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을 빛내줄 수 있는 학교인 저희 세명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